아이들이 사주가 굉장히 높아요. 사주가 높고 좋은 사주들을 다 타고났네. 어째? 엄청 잘 키워놨나 봐. 어? 잘 낳아놨지. 근데 진짜 잘 낳아놨어. 아, 진짜요? 예. 자연분만으로 다 났어요. 자연분만으로요? 아휴. 그랬는데 이렇게 때도 좋고 전부 다 이렇게 좋게 낳아놨어? 자, 하늘이 내린 자손인가 봐. 응? 아유, 감사하기는요. 뭐, 동지 지나고 나서 내가 전보기 시작한 거 뭐, 이제 얼마 안 됐지? 회원단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신수를 보기 시작한 게 이제 얼마 몇달안 됐는데, 요걸로 들어가지고 진짜 좋은 사주예요? 예, 이런 사주가 드물거든요? 근데 이게 남매로 나와가지고 더 이렇게 좋은 수가 있나? 그래서 엄마 고생 많이 하셨겠네. 키우느라고 손 많이 갔을 텐데. 근데 모심애가 애들, 또 어? 모심애가 손님 진짜 잘 키워놓으셨네. 이 아이 지금 공주 자수는 어디로 나가겠어요? 나갈 수 있으면 해외로 내보낼 수 있으면 내보내는 게 좋겠어요. 이 아이 사주가 높아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까는 게 아니라 여기보다는 어디 세계적으로 조금 물을 먹어야 될 정도로 사주가 높은 자다. 그랬으니까 너무 끼고만 있으려고 하지 말고, 아이랑, 저 뭐야, 공주라 그래가지고 너무 그러지 말고, 많은 세상 보고, 많은 인맥 쌓고, 많은 거 견문 넓힐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 여기에 있기 굉장히 아까운 아이다, 그래. 그리고 여기 아들 자손이 조금 이 보통 사춘기를 겪으면은 여태 사춘기를 아주 좋은 사춘기가 다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는 말할 수 있는데 조금 남다르게 조금 왜 엄마 속을 썩인다든지 자꾸 이렇게 사람 쿵하게 약간 마음을 전주르게 하는 일이 조금 있을 거라 그래요. 15 넘어가기 전에 그래놨을 때 조금 그런 거는 염두해가지고 사춘기를 지나가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은 뭐 사고수라든지 이러는 게 아니야. 근데 자기가 자기 바람에 그러는 것 같아. 사춘기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이니까 엄마가 나한테 듣고 가가지고 지혜가 있으신 분 같으니까 제가 저러는 게 사실 사춘기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 그랬을 때는 응? 남들도 겪는 사춘기인데 너는 너라고 왜 그러니 이러지 마시고 조금 다독거려 주세요. 더 다독거려 주시고 기본적으로 공주보다 멋있네란 제가 많이 부딪혀요. 성격이 좀. 그럼 애들이 사주가 높고 이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휘지 않는 성격이랄까요? 네, 부러지는 성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있어가지고 조금 참아야 되거나 좀 이런 일이 있으면 약간 부러질 것 같아. 사주들이 너무 높아서. 그랬을 때는 뭐 보통 무당들이 이야기하죠. 뭐 어디 갖다 팔아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데 이 자손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떤 것도 하지 말고 스스로 태어나서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그냥 부모라는 게 그렇잖아. 차에 치일 것 같으면 그런 교육, 뭐 인성 교육 이런 거나 응? 시켜주면 됐지. 크게 누구 뭐얘 인생을 두고 너는 이걸 하면 좋겠지 않았니? 뭐 이렇게 길 잡아주지 말라고. 아이들이 자유분방하게 클수 있도록 그렇게 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집안에 운전하는 자가 있다고 했을 때 이모가 운전을 했었고 지금은 지금은 일하던 게 약간 중단이 됐어요. 예, 중단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모가 운전을 해야 될것 같아. 그 일을 하면 더 좋아요. 네. 운전을 해야 되는 운전을 아까도 내가 물었지만 운전을 하고 있는 자가 이 집안에 있다고 했을 때 그게 이모라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모 집에는 어디에서 오셨을까? 정확히 그거는 모르겠는데 할아버지 한 분의 할머니가 두 분인 사람이 있었어요. 있었어서 그 할머니가 자손이 없었는지 그랬는 것 같아. 예.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자손들을 점지했을 때 그것도 이모 덕이다. 그 할머니가 빌은 공덕으로 크게 어려움 없이 아이들, 자손들, 칠상에서 줄을 내렸으니까 이 집에 만복이다 그래. 크게 가리는 거 없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랬는데 여기 지금 상문이 드는, 행운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상문이 조금 들것 같아. 상문이 조금 들때 엄마 자가 아니라고 말은 못 하겠다. 그랬을 때 조금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나중에 하고, 아무튼 조금 상문이 조금 들어요. 상문이 들기 때문에 겁먹을 거 아니에요. 누가 뭐 저기라고 우리 집이라고 얘기 안 했잖아. 엄마도 아프다. 응, 엄마 아프지. 응. 근데 이런 얘기를 하기가, 우리 엄마도 나 점을 보라고 이러고 할 때 막 이렇게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안 하려 그러는데, 내가 벌써 곡성 소리 요란하니 자꾸 눈물이 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조금 그런 거는 조금 염두에 두고, 어차피 이런 상문이, 예를 들어서 상문이 든다 그러면 나 같으면 조금 더 잘할 것 같아. 조금 더 잘하고 좀 주의 깊게 봐주시고, 어? 한대 원대지 않도록 조금 보살펴드리고, 시간이 조금 없더라도 어? 조금 더 찾아가서 만나보시고, 울지 마세요. 그래도 호상이다. 어? 크게 그러는 거 없으니까 울지 마. 애기야! 휴지 있으면 좀 주세요. 휴지 없다, 울지 마. 울지. 현열오구나. 얼굴에도 덕이 있게 생기고, 응? 이런 거 보니 마음도 여리고, 아직도 애기 엄마라고 하기가, 응? 무색할 정도로 효녀야. 응? 그 효녀 밑에 자손들이 이렇게 나왔으니, 응? 이모가 얼마나 복돼. 응? 두루두루 그런 것 때문에 왔구나? 응. 근데 그게 그냥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야. 아빠도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셔서 이게 엄마가 가는 거를 막 생각나네. 나도 벌써 우리 엄마 그러면은 눈물 나. 아직 깜깜해서 나도 못 살아. 내가 그 마음 알아. 그 마음 알지. 나도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있는데 그게 얼마나 때로는 불안한지 몰라. 어, 그리고 너무 든든해가지고 어쩔 줄도 모르겠는데, 그게 어느 순간 생각하면은 아, 갑자기 내일 아침 엄마가 없으면 어떡하지? 하면 막 진짜 나도 막 그렇대. 웃는 거 잘한다더니 이렇게 울고 있어 집에 와가지고. 아무튼 그래놓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마신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어? 크게 어려운 거 없고, 자식손, 어? 자식들도 이만하면 잘 키워놨고 앞으로도 잘 클 거야. 대신에 조금 마음이 조금 불편하게 만들어서 가시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한데, 어, 조금 상문이 들었습니다. 상문이 들었으니까 아프더라도 조금 그런 마음가짐은 좀 필요하지 않겠어? 그치? 근데 원체 이모가 효녀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면 되겠다.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원래 그런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오래요는 아니야. 근데 한 2년 상간으로, 3년 상간으로 들었다. 3년 안쪽으로. 3년 안쪽으로 들었으니까 아직 시간 있지? 시간 있어요. 시간 있으니까 그동안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어? 엄마하고 있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 편하게 그렇게 보내주시면, 위에서 따끈줄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많아요. 그런 할머니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엄마 좋은 데 가실 거야. 좋은 데 가시고 나면 앞에 좋은 데 가시라고 한 차례, 어? 잔치를 열어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는 것도 조금 아니다 싶은 것 같으면은 돌아가시고 나서 반드시 어 한번 부시라는 거를 해서 좀 이렇게 한도 풀고 원도 풀어가지고 좋은 데 가시라고 길 닦아서 드리는 건 할 수 있는 일이잖아, 그죠? 그리고 영 뭐 불안하거나 이러면, 어?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걸,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걸 무당은 해결할 수 없어. 무당은 신이 아니거든. 어. 그렇기 때문에 마음가짐 조금
그래도 아이들이 잘 커서 너무 좋아요. 나는 내가 올해 진짜 들어가지고 아 너무 무릎을 탁 치는 자손들이 있어. 여기야. 애 너무 애 많이 쓰고 그동안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요. 아이들이 복이겠어요. 아이들 덕에 웃음꽃 필날들이 있겠지만 아이들 키우면서 우리 진짜 이만큼 올라오는 일 많잖아. 맞아. 나도 남매거든요. 올라오는 일 있어. 하나는 이제 대화가 조금 될 만한데 대화를 걔가 안 하려고 그래. 지금 11살이거든. 근데 하나는 대화를 나한테 자꾸 시도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대화를 못해서 걔 두 살도 안 됐거든. 그랬는데 요렇게 터울로 해가지고 나눠놓은 것도 너무 잘하셨고 앞으로도 자손들 크게 염려 없고 신랑도 근데 크게 그런 거 없어요. 네. 네, 그런 거 없고 엄마가 조금 그러는 거 매만져주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일을 그 운전하면서 하던 일을 10년 정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금전 관리를 좀 잘못해서 네. 이렇게 약간 수돗이 됐어요. 네. 근데 소소하게는 하고 있는데 그거를 다시 진행을 하는 게 네. 뭔지. 괜찮아요. 아, 그래. 네. 서서히 풀릴 거라 그래. 네. 이모는 되게 어렵지 않아요. 사시는 거 앞으로. 네. 크게 아쉬운 거 없고 되게 크게는 어려운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고자 하시면 네. 그리고 올해 운때도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고 어디에선가 뭔가 하나의 실마리로 인해서 무언가 풀릴 거라 그래. 그래 놓고 나면은 괜찮아요. 남편 건강도 괜찮아요. 얼마 전에 약간 좀 아파서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 다행이다. 엄마한테만 잘해요. 엄마한테만 좀 잘하고 하면 네. 괜찮아. 결국에는 산 사람 마음 편하자는 거잖아. 가시는 분들은 가신다 쳐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또 살아야 되니까 마음이 또 막 곤곤해서 눈물이 나고 이렇게 하면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잖아. 마음이 자꾸 나약해지고 자꾸 엄마 생각하고 막 그러면은 마음이 아프고 이러면 자꾸 헤어지면 안 좋거든. 그럼 새끼들한테도 크게 좋은 영향 아니잖아. 혹시 엄마가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네. 네. 혹시 돌아가실 때 힘들진 않으실지 지금 조금 증상 있는데 지금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괜찮아요. 아 그래.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윗대로 대대로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크게 그럴 일 없어요. 엄마도 엄마마저도 그렇게 가신다면 정말 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 그렇진 않아. 염려하지. 된 거예요? 네. 다 했어요? 네. 울지 마요. 엄마가 솔직히 제일 또 걱정이 돼서. 그 빵긋빵긋 웃길래 뭐 계속 빵긋빵긋 우는 줄 알았더니 웃다가 우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뭘 같이 울고 있어. 원래 눈물도 좀 많긴 하거든요. 그러나.